치과는 무서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오늘은 어떤 환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빨리 들어가 보자. 자, 먼저 치료받을 친구 있나요? 용감하게 먼저 치료받는 친구에게는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먼저 치료받을 친구 손. 첫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무서워요. 무서워도 입안을 살펴봐야 아픈 곳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최대한 안 아프게 살펴볼게요. 너무 무서우면 곰인형을 줄 테니 꼭 안아봐요. 우와, 너무 용감한데요? 이제 어디가 아픈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걱정 말아요. 제가 하나도 안 아프게 뽑아드릴게요. 우선 지금 치아가 어느 상태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자, 여기 아래 보이죠? 아래에 새 이들이 잠자고 있어요. 흔들리는 이를 뽑아주면 그 자리에 새 이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도 안 아프게 뽑아줄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뽑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무서우면 곰인형 친구 꼭 껴안는 거 잊지 말고요. 자, 하나, 둘, 셋.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다시 아 해보세요. 지혈을 하기 위해 솜을 넣어줄게요. 이제 다 됐어요. 으차. 오늘 뽑은 앞니를 집에 잘 가져가서 베개 밑에 넣어두면 이빨 요정이 새로운 이를 빨리 가져다 줄 거예요. 우와, 정말요? 정말 이빨 요정이 와요? 네, 물론이죠. 멋진 보관함에 넣어줄 테니 꼭 집에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 안 아프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 흔들 앞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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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로 뽑으면 치료 끝! 이빨 요정아 꼭 와줘! 아야야...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입안에 충치 세균이 가득하네요. 충치요? 우리 친구 초콜릿이랑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입안에 충치 세균이 생겨버렸어요. 빨리 치료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입안에 남아있는 설탕을 모두 제거해볼게요. 입안에 남아있는 설탕이 끈끈해져서 잘 안 떼어지네요. 이제 드릴로 썩은 부분을 제거해볼게요. 아야야, 너무 아파요. 조금만 참아요. 곧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에 텅 비어있는 곳을 다시 하얗게 채워줄게요. 하얗게 채운 곳에 빛을 쬐어서 딱딱하게 만들어주면 충치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충치가 생기기 쉬우니까 이제는 조금씩 먹기로 약속해요. 약속! 설탕 가득 가득 못된 충치 세균 다 함께 무찔러서 치료 끝! 의사 선생님과 한 약속 꼭 지킬게요. 뇌가 튼튼한지 궁금해요. 확인해 주세요. 무섭지 않게 조심조심 살펴볼게요. 아, 어때요? 입안만 살펴보는 건 안 아프죠? 우와! 정말 입안만 살펴보는 건 하나도 안 아파요! 좋아요! 우선 우리 친구의 치아가 모두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린이 친구에게는 위아래 각각 10개의 치아가 있어야 하는데 같이 숫자를 세어볼까요? 먼저 아랫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윗니도 세어볼게요.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아래 10개씩 총 20개의 치아가 모두 잘 있네요.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치아가 조금 누렇게 변해 있네요.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양치를 잘해줘야겠어요. 올바른 양치법을 알려줄 테니 집에서 꼭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빗자루질을 하듯이 쓸어줘야 해요. 우와, 선생님! 윗니는 제가 해볼래요. 우와, 너무 잘하는데요? 양치 끝! 양치를 잘할 수 있어요. 어린이 친구들 모두 용감하게 치료 잘 받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과가 무섭지 않아요. 다음에는 씩씩하게 치료받을게요. 자, 이건 용감하게 치료를 받은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 우와, 감사합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가 아프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아기 상어 올리 영상은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